네, 오늘은 E90-5도 타공 후 시공된 안드로이드 모니터, 뭐 워낙 많이 시공했지만 오늘은 시공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이드 스티커를 붙여서 필요한 만큼 일단 1차 가죽 커팅하고 구조물 커팅할 건데, 와, 여기 뭘 이렇게 많이 발라 놓으셔가지고요. 네, 진짜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미끌미끌입니다. 이러면 스티커가 잘 안 붙어요. 그죠? 스티커가 안 붙어서 오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최대한 꼼꼼하게 재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기어봉 빼기 전에 기어봉 그냥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죽 부분 빼고 커버 빼고, 이거는 지금 전자식 스타일의 기어봉으로 작업이 되는 거라 보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뭐 이 전기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좀 단단하게 다시 보강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그냥 잡아서 당기면 올라갑니다. 빠지고 시거 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양쪽 핀이에요, 공조. 그 다음에 오디오 밑에 볼트 2개 있어요. 그냥 빼시면 되겠죠. 이 송풍구 있는 이 센터 패시아도 그냥 핀 방식이에요. 그냥 빼시면 되는데, 일단은 스티커가, 가이드 스티커가 여기를 기준으로 붙이기 때문에 여기는 타공 후에 1차 가죽 타공 후에 그 다음에 송풍구를 빼겠습니다.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가 있으셔서, 네, 이렇게 A필러 다시 뜯어내고 접해선 꺼내서 영상을 여기 연결해 볼게요. 지금 보자. 얘가 공조가 이렇게 보시면 P 스위치가 있죠. 얘는 전기 작업을 새로 해줘야 돼요. P 스위치 있는 모델들은 기존에 전기로 연결하면 노 시그널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전기 작업 다시 해줄 거고요. 자, 지금부터 멀리서 오신 분이시니까 더 꼼꼼하게 구입하신 제품에 대해서 시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E90 이렇게 가죽을 1차 커팅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툴 이용해서 일단은 가죽을 1차 커팅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스폰지죠. 이 안에 보면 또 다른 구조물이 있죠. 이것도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타공하고 나서 다시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네, 스폰지가 지금 제거가 됐죠. 1차 가죽, 2차 스폰지, 그리고 3차 구조물입니다. 네, 이 구조물을 걷어낼 거예요. 네, 주위에 튈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이쪽은 테이핑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마리 준비를 하고 작업 들어갈게요. BMW E90-5도 타공 후 시공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잘랐죠. 뭐 돈가스 좀 먹어봤어요, 그죠? 스테이크도 많이 먹어봤죠. 이 정도 뭐 쓰는 거는 뭐 지금 뭐든지, 뭐 이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히 쓸어야 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요? 조심히. 순간 방심하면 옆으로 튀거나 유리에 맞거나, 그다음에 제 자신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공구 쓸 때는 조심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시고요. 이제 저는 1차 마감재가 잘 맞는지 부분 수정해야 되는지 맞춰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면, 공수 끝나면 이렇게 청소 한번 해줘야 됩니다. 먼지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 지금 고정된 거 아닙니다. 안에 플라켓 안 걸었고 그냥 이 정도 핏이 나오는구나, 그죠? 이 정도 핏이 나오는구나 해서 보는 거예요. 네,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할 겁니다. 잘 만들어요. 진짜 요즘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네요. 이 중국어도 과외를 받다가, 과외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과외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을 못하겠다고 벌써 그것도 이제 1년이 지나가네요. 그죠? 1년이 넘었나? 다시 중국 공부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똑같네요. 운동하고 외국어는 안 하니까 기억도 안 나고, 몸도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네, 다시 2021년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타공을 했으니까 마무리 한번 멋있게 하고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BMW E90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잘 끝났고요. 네, 이게 보시면 먼지 하나 없이 마무리도 잘 해놨어요. 기어봉도 이렇게 보시면 교체를 해놨고요. 오늘 시공된 아이드라이브입니다. 후방 카메라 집어넣으면 네 조금 되고요. 얘는 여기 보시면 이게 P 스위치가 있는 차량이라 이걸 누르면 유지가 되다가 속도가 나면 없어지고 누르면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어플을 다 깔았어요. 그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가지 어플들을 필요한 걸 다 깔고, 뭐 이 공장 거는 여기 뭐 랭귀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메뉴도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와이파이 계정 지우는 거, 여기 뭐 언어하고 시간 설정 다 있습니다. 다 돼 있고요. 말씀드릴게, 공장, 뭐 이 공장은 비밀번호가 1314니까 1314 눌러볼게요. 들어가지네요. 나머지 기능에 보면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블루투스 사용할 건지, 앰프는 순정 앰프인지, 그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백라이트라고 해서 폭램프, 그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건데, 여기서 폭램프 제어 그러면 그게 연동이 되는 거고, 닫기 누르면 계속 밝아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지금 화면 밝기가 좀 틀려지죠. 자동차에서는 뭐 이거 수동 스위칭 보고 나머지는 뭐 별게 없습니다. 쭉 한 번씩 내려보시면 이거는 이제 순정 모니터가 있을 때, 이건 모니터가 없는 모델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뭐 대시보드 모니터 연동까지 다 됐습니다. 저기 잘 나왔죠? 지금까지 BMW E90 대시보드 타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도 잘하는 은평구 핫프레이스 캡틴 홍